아주 상향된 게 많아가지고 데미지가 또 올랐어요 조금. 그래서 충분히 뭐 누가 뭐 쉽게 이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못하고, 자 빨간색 스티브 엄마 그리고 검은색 초코데스요 선수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피하고 왼포 원투 양자 한번 깔아주고, 둘 다 양자비 피했지만 스티브 엄마가 양자비 먼저 들어갔습니다. 왼어포 왼어포 투 기상킥 기본기로 계속 가위가 먹고 있는데, 이 피가 지금 조금 초코데스의 선수가 많이 깎여있다 보니까 좀 이제 긴장하다가 한 대 어퍼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죠 폴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뜨면은 큰일나요. 우와 이렇게 되죠 이거. 아이고 이거 게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맞았습니다. 벽까지 가면 같은 피가 될 거예요. 또 보고 있습니다. 아 미스 났고 대시 미스 났습니다. 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마무리. 방금 같은 피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대시가 안 들어가서. 근데 원래 철권 하다 보면 대시가 정말 안 돼요. 이게 뭐 대시 뭐 쉽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게임상에서 대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빈번해서. 어 지금 몇 분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 잘 참았다가 계속 때려주지만 슬슬 같은 피죠? 같은 피예요? 못 풀어주면 죽죠 이거? 아 이거 벽댐이 있어서. 니나 양작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벽에 날아가게 되면 벽 추가댐이 붙습니다. 원래 그냥 일반 필드에서 마시면 죽을 피는 아니었는데 벽방은 안 됐고요. 아 침착하게 잘 기다려주는 피부만 벽각 빼고 벽 잘 돌려주고 같은 피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 딜키 아쉽습니다. 같은 피? 같은 피에서? 아 양잡으로 같은 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3대0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대0. 이번에 럭키 클로의 그 새로운 저기 가만히 있으면 그 움직이는 자세 귀엽던데. 아 신기술이죠? 그게 은근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모션이 많이 안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세대까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럭키 클로에 패치되고부터 좀 뭔가 춤이 좀 더 현란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 2타 상단인데 못 앉아졌죠? 어 역간 노려봤지만 역간은 되지 않았고요. 어 방금 신 파크였는데 불규 선수가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1-1. 일단 럭키 클로이가 저렇게 폴짝폴짝 아무리 저렇게 귀엽게 해도 이 보호키는 장풍이 있어서 멀리서는 저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벽 가죠. 와 이거 데미지 엄청 아프죠. 이거 대포도 벽 바닥댐으로 맞았고요. 와 김규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노래. 오 저, 방금 저게 벽 돌리기가 저렇게 때리네요. 아니 벽 돌리기 너무 발랄하게 때리길래 아 보는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멘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교류인 선수 입장에서는. 대포도 한번 접어주고 아 이거 잘 들어갔는데 기캔을 못했습니다. 장풍 공차가 빗나가고 이거 규규 선수가 와 대포동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끝까지 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괜히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밑강발 맞아들고 공창각 짠파. 오 지금 두 분 다 많이 지금 한 번씩 접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둘 다 거침없이 계속 공격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고급 프레임이 좀 더 빨랐고 오 딜키 완벽했습니다. 공창각 이후에 점프 심리가 정말 무섭죠. 와 커킥으로 잘 끌어주는 규규 선수. 럭키 클로이가 정말 이게 실제로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데미지가 정말 세요 은근히. 아 신기술 모션이 안 익숙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와 파크로 아 이렇게 되면 경기 마무리 되겠죠. 아 규규 선수가 1대0으로 교류인 선수를 꺾고 올라갑니다. 아 정말 너무 럭키 클로에는 정말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캐릭터가 적응이 안 돼. 1대0으로 기술이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이거는 두 선수의 센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권 4 코스튬 아머킹이네요. 레너퍼 아직 히트는 없습니다. 오 이거 카운터로 맞았기 때문에 떴죠. 저게 애매하게 가고 와 축 마지막에 틀어서
사이드 상황에서 벽 재벽공 시킨 거 아주 센스 좋았습니다. 와 진짜 노련하게 잘 들어갔죠? 피가 많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와 저거 카운터 하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시키는 데빌봉 선수. 와 아니 이거 노린 건가요 이거?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그냥 지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달 선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벽강 됐죠? 저 상황에서 움직이면은 애디 저 노딜기라 거의. 아 저게 그 13 마이너스 13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아 한번 뛰었고요. 아 이거 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샤이닝 잘 넣어줍니다. 무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에디가 한번 호친 거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저기술에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술이 프레임이 빨라가지고 맞고 딜킬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럼 딜킬 잘 줍니다. 불스는 엔가하면 그 에디가 맞을 상황이 잘 없어요. 웨너퍼 아리킥 위주로 한번 던져야 되는데 아 이렇게 카운트 나면은 아이고 데빌몬 선수가 무달 선수를 꺾고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대0으로 데빌몬 선수가 올라갑니다. 콤보도 뛰었을 때 약하지가 않거든요. 자,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른색이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하돌 돌려주고 하돌이 이제 시즌3가 와서 그 원래 13마이너스였는데 이제 12가 돼가지고 절대 뜨지는 않죠. 아 이렇게 아쉽고요. 나락 잘 막았는데 본인이 의도치 않게 막혔나 봅니다. 오 방금도 나락 타이밍이었는데 맞을 뻔 했는데 잘 끊어졌죠. 와 둘이 피 비슷해요 벌써. 아, 2-1-4 잘 막아주고 레드 이득에서 아 파크는 상대방이 지를 거라 생각하고 한번 쓰신 것 같은데 와 어퍼로 잘 뛰어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신콤보로 날려주고 와 웨이브 잘 들어가서 와 횡치고 웨너퍼 좋았네요. 나락 잘 막았어요. 콤보 아 미스 아쉽지만 그래도 잘 흘렸는데 콤보 두 번 미스 아쉽습니다. 간판이라 이런 게 좀 크거든요. 실수를 할수록 뒤집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레이지에서 철권은 자고로 레이지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 하지만 초우찌를 맞고 마무리. 여기서 뒷심을 잡아야 돼요. PC방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콤보도 안 맞았고 딜K 이런 거 놓친 거 빨리 정신 차리고 해줘야 됩니다. 아 웨너퍼랑 2-1-4로 계속 잘 갉아먹어주고 있는 박지현 선수. 와 방금 콤보 들어갈 뻔했죠. 아 딜킬 주는 모습. 지금 PC룸 선수가 놓친 콤보도 있고 그리고 딜케가 지금 잘 안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가야 됩니다. 마무리는 안되겠지만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침착하게 하단 잘 긁어주면서 한 점 따냅니다. 근데 대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대회가 이제 오프라인보다 많다 하지만 요즘 대회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되게 잘 따라왔습니다. 레이지 안 만들어졌고 한 번만 뛰면 끝나요. 찐막으로 갈 수 있을지? 아 레이지예요. 레이지 괜히 만들어준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딱 마무리. 아 웨너퍼로 마무리. 방금 손반격기를 쓰셨는데 악시온 선수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스 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악시온 선수가 더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갔다가 와 방금 거친 거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잘했죠. 콤보 심리 걸고 와 이러면 악시온 선수가 오히려 반대로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회가 이렇거든요. 처음에 아무리 우세하다가도 밀리면은 갑자기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둘 다 손이 조금씩 풀렸을 거예요. 아, 딜킬 못 해주고. 압박 좋은데? 여기서? 둘 다 거의 비슷한 피라. 와, 이거 들어가다가 잘 맞았는데 또 한 번 흘려주는. 와, PC방 선수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해요. 콤보를 제가 얼핏 봐도 한 5번 정도 실수했는데, 그래도 이걸 악착같이 잘 따라 붙어서 이겨내는 모습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PC방 선수가 먼저 올라가고요. 일부러 파랑단으로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자, 김참치 선수 대 엘무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코스튬이 아주 개성이 있네요. 엘무사 선수 뭔가 저기 군대, 아 저 군대 저기 종료복장인가 본데요. 아 벽 잘 갔는데 별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김참치 선수 여기서 한번 흘려보내주고 딸콘 이후에 후원으로 잘 견제고, 아 잘 앉았는데 딜피가 아쉬웠습니다. 어, 제터퍼. 와, 이거 어떻게 흘렸죠? 잘 흘려주고. 아, 예상은 잘했는데, 아, 콤보가 미스 났습니다. 와, 콤보 아쉽고요. 오. 방금 저 시저스가 공중 히트가 아니었으면 역전 각이 좀 나올 뻔 했는데, 아쉽네요. 언제부로 한번 움직이지 말라고. 저기 들어가다가 제터퍼에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2타 상단인데, 카운터로 맞은 것 같습니다, 왠지. 와, 월바운드? 아유, 콤보. 좀 약했지만, 그래도 잘 때렸어요. 이렇게 해주는 모습. 와, 너무 강력합니다. 김참새 선수. 거의 고철 싸움인데, 둘 다 로봇이거든요? 어느 고철이 더 강한가, 한번.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아, 지금 오른쪽 고철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어, 야, 잡기 거친 거를 제트업으로 딜키하는 모습. 좋았고요. 피는 아직 엘무사 선수가 유리한데, 이제 도발 맞으면, 아이고! 아이고. 왼쪽 고철이 가드 불능 고철 스킬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1대0으로 김참재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엘무사 선수, 왜냐하면 철권은 이게 그 철권을 좀 해봤다 싶은 분들은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상황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근데 S라인 선수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걸 많이 좀 노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대회에 보는 묘미가 좀 살아요. 자, S라인 선수 대 그랩버그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대 아스카인데, 아 둘 다 이게 탈을, 동물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오, 신기술로 스크류? 오, 신기하네요 저거. 어, 저도 아스카 신스크린 처음 봤는데 오른손으로 뺨을 날려주는 기술이네요. 아주 여성스러운 기술이네요. 예. 아, 이거 짬발 허친 거. 아, 딜캐 좋았는데 딜캐만 좋았습니다. 아, 이거 월바운드 되죠 이거. 아스카 좀 상향이 많이 돼가지고. 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심리가 앞으로 굴러왔어요. 아이고, 기다리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나고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포스팅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게 안 일어나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데 일어나면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와서. 그래퍼그 선수 지금 좀 미스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 정신 꽉 잡아야 됩니다. 한 라운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컨티뉴 TV, 아이고, 포스팅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진행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온님, 리삼님, 그리고 이피디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잡. 와, 이거. 아, 이거 대시가 조금 부족했어요. 방금 이게 들어가는 건데. 아, 이 레드 맞으면 죽죠? 와, 이런 저 플레이가 S라인 선수의 거의 강점이죠. 마지막까지 상대가 레드 상황에서 한 번 허치면은 끝나게끔 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퍼거 선수 피는 계속 유리한 상황이 많았는데 한 번에, 어이구, 기 드디어 나왔죠? S라인 선수 전멸 특허죠? 기살까지 확정이죠, 이러면? 아, 너무 아프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점프를 한 이유는 그 옛날부터 있던 고인물들 심리인데, 그 태그 1 때 그 제자리 점프에서 하나 때리면 데미지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척 하다가 기상킥으로 마무리. 일단 철권에서 열킥들이 되게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데미지는 이쁘장하지 않아요. 다들 정말 세요. 저 복장이 원래 기본 복장으로 있는 겁니까? 저기 럭키 클로이한테 뭔가 그 놈진 그 누더기 복장 비슷한데. 양자 풀어주고.
아 방금 대포동 들어갈 뻔했는데 그 무릎으로 잘 끊었습니다. 페르지아 선수가. 와 벽. 와 방금 벽 벽몰이 센스 장난 아닌데요. 오 일단 복장부터가 아주 예, 훌륭합니다. 예. 아 방금 파크로 심어봤지만 상단이라 하단에 끊겼고 메더퍼. 오 카운터 잘 냈고요. 콤보. 와 완벽하게 잘 때려주고 딱 두 방이에요. 와 이번 판은 거의 그 세이두 선수가 아예 설계를 제대로 해서 들어갔네요. 아 이 호밍인데 누워있는데 맞았어요 저기. 아 이거 개기면 안되는데 개가버렸고 낮은 벽강 될까봐 콤보를 도중에 멈췄지만 벽강이 되지 않았고. 와 지금 페르지아 선수가 그 지금 몰라서 맞고 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철권 모르면 맞아야 되는데 약사 가는 동안 제가 볼 때는 이 럭키 클로이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캐릭터를 가려서 데스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대회 때 이렇게 좀 안 좋게 됩니다. 아 대포동 잘 막았는데 아 이게 플러스 상황이라 개기면 안 됐었죠. 격강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 뒤집기 힘들어지죠. 아 이렇게 해서 세이두 선수가 1대0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0대1. 자, 이 기를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널 죽여버리겠어. 더블 내뿜어 주고요. 아니 코스튬이 너무 둘 다 이게 색깔이 정말 대조되네요. 와, 와 잘 막아줬는데 딜캐는 좀 아쉬웠습니다. 와 너무 형광색이라 이 형광펜을 보는 듯한. 벽까지 가나요? 와 이게 벽까지 가네요 이게. 저는 못 미칠거라 생각했는데 벽까지 하고 2타 상단을 앉아줬어요. 이분 왜 이렇게 고였죠? 계급은 푸진인데 니나 발 따다 갖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오! 오 잠깐만 이렇게 벽으로 가면 죽창의 기회가 오나요? 벽 잘 깨주고요. 콤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방금 뒤로 한번 빠졌다가 공창각 넣으려고 한건데 뒤로 너무 많이 갔죠? 아 이거는 막았으면 밀키하고 끝나는 그림이었는데 아 힐러 당선도 좀 아쉽겠습니다. 오, 와. 방금 저기 스컬을 왼잽으로 끊겼는데 바로 이제 10딜캐를 바로 날려버렸어요. 그냥 쓰신 것 같아요. 아, 힐러 선수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오 매를 견뎌내야 됩니다. 오 현기차기. 와, 오 뭐야 방금 잡기가 왜 아예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밑강발. 아 딜캐 아쉽고요. 와 뭐지? 뭐 방금 잡기를 피하자마자 딜키를 했는데 오 되게 되게 눈으로 보고 맞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대단하게 잘 딜키 했습니다. 오 또 저렇게 딜키 해줍니다. 10딜키를 되게 히트율이 좋네요. 힐러담 선수가 양작 못 풀었고요. 벽댐. 아 이 벽 악마죠 진짜. 이 니나도 벽에서 정말 악마예요. 스컬로 힘이 걸어주고 모래 뿌리기 피했고 여기서 어우 근육자랑 아이고 허리가 아주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스티브 엄마 선수. 한 방이라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스티브 엄마. 번개 차이가 없어서 막 들어가기가 무서울 거예요 아마 힐러감 선수는. 여기서 아 지금 스티브 엄마 선수는 한 방만 때리기. 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단으로 마무리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힐러다 선수 정말 레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레오 대 럭키 클로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둘이 남매 같아요. 머리도 둘 다 금발이고. 와 벽까지 가죠 이러면. 아 피니시까지 잘 때려주고 아 콤보 완벽했습니다. 빅데미지 뽑아주고 아, 이거 벽 깨면 끝나죠? 아 안 깨고 대포동으로 마무리해서 벽을 하나 더 정립시켜주는 규규 선수. 차라락 머리 찰랑거림 자랑 한번 해주고 엘라스틴. 어 제자리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후소태로 벽까지 잘 몰아줬는데 와 아 럭키 클로의 447은 저렇게 때리는구나. 생각보다 의외네요. 와 횡어퍼 좋았죠. 이 길을 벽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 이게 낮은 벽강이 돼서 2타가 안 맞았어요. 운이 좀 안 좋았습니다 루미 선수. 아
후노테 미친 듯이 쓰면 거의 뭐 삼나락이었는데 마지막은 잘 앉아줬어요. 대포동 한 대인데 대포동 아이고 방금 너무 프레임이 긴 그 큰 기술을 써가지고 기상킥 끊겼습니다. 공창각 어우 크로스 카운터로 맞아주고 어 방금 루미 선수가 센스있게 횡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끊었어요. 와 병몰이 완벽했고요. 아 이거 1타 맞는 거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왠지 잘 때려주고 양자 미스 커맨드 와 후소테로 오늘 후소테로 재미 좀 많이 보는데요. 루미 선수 지금부터 이제 심리가 걸리는 거죠. 후소테를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또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거는 상대에게 막 어 숙제인데 숙제를 잘 풀었어요. 루미 선수 벽으로 데려가나요? 아 원투에서 벽으로 보내고 야 저렇게 보내네요. 낮은 벽강 시키려고 일부러 저렇게 쓴 건데 낮은 벽강이 되지 않았고 거리 때문에 와 이거 룩방 하다가 이거 와 피니쉬 몇 번 당합니까 이거. 루미 선수 아주 현란하네요. 둘 다 찐막이랑 와 이번에 어퍼로 원래 어퍼가 들어갈 만한 프레임은 아닌데 뭔가 쓰다가 카운터로 맞은 것 같습니다. 와 럭키 클로이가 키가 작아서 안 맞네요. 되게 콤보 잘 때려주고 이러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와 신콤보 아 신콤보래 신기술 한번 보여주고요. 와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죠. 발발로 규규 선수가 1대0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예뻐졌단 말이야. 원래 저렇게 예쁜 캐릭이 아니었는데 자, 규규 선수가 올라오고요. 데빌몽 생겼고 그래서 콤보가 좀 루트가 좀 더 생겼어요. 아까 데빌몽 선수는 똑같이 주캐인 에디를 들고 나왔어요. 에디가 정말 이게 캐릭터가 뭐 안 좋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지를 잘 걸면 정말 벽에서 좋은 캐릭인 것 같아요. 와 줄리아 재간둥이 킥으로 먼저 카운터를 내줍니다. 축 잘 맞춰주고 벽 인접하게 가주고요. 레이지가 아니라서 달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 대 잘못 치면은 와 이거 아까부터 재미 보던 기술인데 역시 역캐릭이야 그런지 타점이 틀려서 안 맞았어요. 와 딜캐 완벽했고요. 아 공창각으로 1라운드 먼저 가져가는 달기 선수. 와 카운터 났죠? 이러면 아이고 땅으로 다시 찍어 눌러버렸어요. 콤보를 한 사발이 넣을 수 있는 콤보였는데 실수로 땅으로 다시 눌러버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피가 벌써 없어요. 데빌몽 선수 아 데빌몽 선수 이게 줄리아를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지금 몰라서 계속 카운터 나오고 있는데 아, 하긴 랭매 지금 줄리아가 또 많이 없기도 하고 아 이러면 신나죠. 달기 선수 달기 선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줄설트까지 막 깔아주고요. 상탄 기술 막 나옵니다. 지금 줄리아 용차였는데 어 원투도 이렇게 그라다스에서 여기서 아 최대한 잘 때려줬어요. 에디 입장에서 최대한 잘 때려줬어요. 이따 상단이고요. 어 저 아 저 저기서 양잡이 못했네요.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줄설트 와 카운터라고 이러면 벽까지 가면 아 미스 아쉽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어 이거 레이지 아치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전력으로 가시는 가셨지만 전력으로 가셨지만 으읏 아 이거 또 줄리아 이거 특수 자세에서 이지여서 데빌몽 선수가 많이 좀 이게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몰라서 앉았어요 방금은. 자 달기 선수가 1대0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신기술을 이용할 때 아 곰이 또 버프된 게 뭐냐면 그 헌팅 자세에서 그 몸으로 박치기 할 때 카운터 나면은 무조건 카운터 나면 콤보가 되게끔 이행되게 버프가 되긴 했더라고요. 자, 892 선수 바로 곰참두로 박아주고요. PC방 선수는 이번에 다른 코스튬의 리드로 나왔습니다. 2-1-3가 고인물들한테는 절대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옛날부터 저기서 있었기 때문에
색이 변하는? 아 방금 저 카운터성 제자리 커키 얘기하는데 저를 딜캐를 한번 해줬습니다. 참아주고요. 아 파크 정말 벽에서 만능이죠. 곰 파크가 또 느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세 이행에 있어서 벽에서 좀 은근히 괜찮은 기술이에요. 어 잘 참았죠 PC방 선수. 어 웅기 백댁시 하다가 맞은 것 같습니다. 콤보 제일 센 콤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때려주고요. 피는 비슷해요 지금 체력은. 어 짬발 잘 막았고요. 와 다 막아내고 계속 지금 2-1-3에 걸리고 있는데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PC방 선수. PC방 선수가 곰이랑 많이 안 해. 오 저게 잠깐만요. 저 기술이 좀 멀어서 안 맞은 건지 저게 좀 패치돼서 잘 맞게끔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리리는 안 맞게 그대로 돼 있나 봅니다. 와 이렇게 되면 콤보 들어가죠. 곰살문 날려주고 악마발. 어 카운터라고 콤보 한번 볼까요? 벽으로 갈 수 있는데 아 이거 낙폭 맞춰서 맞았죠. 심리 모두 이렇게 와 마무리 한번 해주고 한라운드 따라갑니다. 피시방 선수 오 시저스로. 와 저게 옛날 콤보죠. 892 선수가 옛날부터 곰을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저 기술이 옛날 저 진성 곰 유저들 버릇이라서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그 악마손 쓰고 나서 콤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 892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오, 둘이 좀 닮지 않았어요? 그 기스랑 브라이언이랑 좀 닮지 않았어요? 좀 형제 같아. 띠딩, 띠딩. 아, 이 맵 정말 잘 만들어. 아, 잠깐만. 아, 던지지 마. 아! 극혐이네,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아, 자. 김창자 선수 대 블러드 윈드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로. 다리에 아무것도 없길래. 아, 저걸 또 저렇게 나오는 등장신은 또 처음 보네요, 기술. 아, 겉옷을 던져버리는구나. 그런 걸 또 구현해낸 남코도 정말 악취미인 것 같아요. 자, 벽이죠. 어, 저 상단인데, 좀 의식하기 힘들죠. 14대 이렇게. 공중모래 뿌리기 히트하면 콤보 들어가죠. 기스가 비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이제 평균 데미지가 조금 올라가지고 할만해요, 그래도. 기본 캐릭터들 밑, 그, 만큼 콤보가 정말 강력해 있어요. 길을 터뜨리면 대신 더 세지고. 어 김창훈 선수 오늘 되게 콤보력이 좋은데요. 와 방금 마퍼치는 정말 센스였죠. 측면 벽강이 될 거라고 알고 한 방 더 때려주기 위해 마퍼치 잘 때렸죠. 레이즈가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아 마지막 상단 카운터 났죠. 김창훈 선수 오늘 정말 피지컬 좋은데요. 하지만 천판 이상한 우리 기스이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 이거 엘보 카운터하면 어 콤보 운 좋게 안 들어갔어요. 사이드킥 와 피가 정말 많이 우세한데 이 병에서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어 경계착유로 잘 빠져나가고요. 번개차기, 오, 방금 왜 안 들어갔죠, 이게? 운이 나빴지만, 벽으로 보내주고요. 아, 벽이 좀 아쉽게 깨졌습니다. 이게 깨질 거라 생각 못하고 지금 다운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한 번 더 깨고 다운잡을 쓰고 싶었는데, 미리 깨져가지고, 당황해서 다운잡을 쓰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마무리죠. 김참수 선수가 1-0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어우. 투원 조커의 슈퍼노바 선수 대 어 교작 당하고요. 쏘가박 선수 머더
둘 다 파랑단이긴 한데 수거박 선수는 뭔가 파랑단 느낌이 아니라 어 기는 뭐죠? 방금 저 핫키 실수로 눌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치기. 와 교통사고 피했고요. 은근히 저 교통사고 다음에 중단이 빨라가지고 와 카운터 났죠? 이러면 뒤집어지죠. 아, 수거박 선수 3타 센스 좋았습니다. 카운터 나고 보고 잘 보고 때렸죠. 와 오치 카운터 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 커맨드 미스. 우와, 양손으로 잘 빠져나오고 무빙이 정말 좋아요. 수거박 선수가 뭐 일부러 계급을 안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정말 그 파랑단 중에 몇 없는 실력자시죠. 많이 정말 잘해요. 하단으로 긁어주고 아 교통사고 이번에 하단일까요? 어 그냥 일어났어요. 어 필살기를 뭔가 퍼포먼스용으로 자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핫키가 계속 눌려서 실수로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대1 상황에서 오지 아 막타 상단인데 못 안겨주고 어설트 어우 세게 들어갔죠. 와 이렇게 되면 빅데미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벽이라서 그냥 때려준 것 같습니다. 미슬링 피해가고 어설트 어우 하단 긁어주고요. 와 2타 상단인데 이거 잘못 맞으면 끝나죠. 아 잘 풀었습니다. 레드 소모해주고 와 레드 다음에 못 풀죠. 이거 연깎이냐? 아니고 와 우와 어디서 맞는거죠 이거. 연필깎이 뒤에서 맞았어요. 교통사고를 레드로 잠시 지켜버렸습니다. 어설트 연깎 와 이거 저콤 다시 되죠? 연사 2타까지 막타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센스있게 잘 끊어줬습니다. 레너퍼 이 수가바 선수 입장에서는 괜히 들어가다가 오히려 지금 카운터가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잘 노렸죠? 벽 가면 몰라요 이거 교통사고 때문에. 우와 패턴 와 이거 레드 때문에 일부러 한번 슈퍼노바 선수가 참은 건데 그 참은 걸 잘 노리고 하단 2타로 잘 노려줬습니다. 아 심리의 심리 이게 정말 파랑단의 심리가 맞습니까? 와 한번 접고 때렸는데 파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와 거친 거 바로 어퍼로 띄워주고요. 끝까지 가죠 이거 신 드라곤 어퍼라면. 우와 후딜이 좀 커서 대시가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 오 하단 카운터를 안 받아서 다행이죠. 이야 이렇게 맞네요. 와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계급을 떠나서 진짜 명경기였어요. 와 심리의 심리를 보았고 마지막에 횡 채지면서 퍼올리는 기술로 수가박 선수가 먼저 8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명경기였어요. 자 지금부터는 8강입니다 여러분들. 8강이고요 이 세이두 선수와 스티브 엄마 경기 만날 건데 3판 2선입니다. 3판 2선 오 왜 니나를 안 하고 잭을 했지? 잭을 최근에 연습을 많이 했나 봅니다. 와 저게 기본 코스튬이라니 정말 끔찍하네요.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세이두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지로 먼저 분사해주고 니나를 안 했다는 거는 이제 럭키 클로에를 니나로 상대하기가 조금 더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잭을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죠. 아 벽걸이 그걸 실수했고요. 정말 레이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압박 좋아요. 세이브 선수 아 카운터라서 다 들어가죠. 호모 믹스 양잡 잘 풀어내는 스티브 엄마 피 거의 비슷해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건데 압박이 너무 좋아요. 와 스티브 엄마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압박이 너무 세이브 선수가 강해가지고 계속 맞기만 하면 끝나버렸어요.
잭을 또 오랜만에 하는 걸 거라서 뭘로 개그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계속 막기만 한 것 같은데. 플래치로 찍어주고, 우와, 콤보 센스 좋았죠? 저 기술 대구에서 많이 쓰던 기술인데. 오호. 와, 거친 거! 맨으로 잘 지켰죠? 저까지 콤보 보겠습니다. 심리 걸려고 일부러 저렇게 때렸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잘 찍어주고. 와. 와, 이러면 마무리 되겠죠? 아하. 지금 공중 꿀밤으로 되게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세이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이를 할지. 모르면 맞아야 되는 기술이라. 저 기술이 옛날에 구상 오락실에서 좋다 안 좋다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은 그냥 써가지고 저거를. 아, 압박도 들어가고 있어요. 아, 카운터라서 다 맞아주고. 저 원투에서 저 중단이 되게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아, 카운터. 아, 서로 한 방이에요. 와, 대박이죠 이거. 어? 와, 저는 스티브 엄마 쪽에서 데미지 이겨내고 그 레지자스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공창각이라서 공창각인 줄 몰랐네요. 다 따라왔어요, 제이브 선수. 이 스티브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긴장되죠 이러면. 아, 안 일어났고. 지금 일어났으면 오히려 위험했는데 오히려 안 일어나서 적게 맞은 거예요. 와, 양자, 아, 저, 잘 풀어주고. 와,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초창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신기술 쓰나요? 신기술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공 걸렸어요. 레이저 쳐 맞으면. 아, 레이저 쓰려다가 실수. 우와, 우와. 아, 카운터로 마무리. 세이드 선수 정말 아깝겠는데요. 먼저 1점 가져가는 스티브 엄마입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은 또 신청해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코스튬 너무 끔찍하네요. 이런 걸 기본 코스튬으로 주다니. 덩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잭이. 기본 코스튬 저것 때문에. 아, 데미지 많이 뽑았습니다. 절반까지 뽑았어요. 벽 깨면 끝나겠죠? 와, 이거 낮은 벽강인데, 낮은 벽강 될 거 예상하고 잘 깨주고 1타로 잘 때려줬습니다. 세이드 선수 아까 같은 압박을 좀 더 심어줘야 됩니다. 기가 눌리면 안되고. 아, 콤보 미스 아쉽고요. 아마 뚱캐릭이랑 다른 기술로 건졌어야 될거예요 아마. 어? 아, 여기 벽이 있었는지 못 봤어요 저거 방금. 벽이 있었군요. 어느새 벽까지 왔네. 카운터라서 다 맞고. 이러면 피가 또 많아가지고 제 입장에선 신나요 되게. 하던 더 걸어도 되고 한번 흘려줘도 얼마 아프지도 않거든요. 아, 길게 다 맞았죠? 이러면 세이드 선수한테 다시 기회가 와요. 와! 아, 늦었죠. 웨너퍼가 더 빨리 써져서 프레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와, 잘 건져졌죠? 대시 미스 나고. 아, 세이드 선수 제자리 컷킥 잘 노렸죠? 아, 대시 미스. 오늘 대시 미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빈번해요, 이게 철권 게임 하면은. 어, 짠손으로 못 움직이게 잘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올려주는 싸움 좋았어요. 벽에서 럭키 클로에를 좀 할 줄 아시네요. 심리 걸려고 일부러 다 안 때렸죠. 와, 앉았죠. 어우, 콤보 그래도 뭐 세게 맞진 않았어요. 다시 벽까지 왔죠 이거. 와, 방금 이거. 아, 이 카운트라서 벽을 먼저 가져갑니다, 스티브 엄마가. 데미지는 뭐 많이 아프게 세게. 오! 센스? 방금 점프한 걸 보고 파크를 입력했어요, 세이드 선수. 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이 선수도. 아, 이거 허치자마자. 이게 아까 첫 라운드 때 있었던 그림인데, 똑같은 걸 또 당했어요. 원래 한 번, 그거, 걸리면은 쓰면 안 되거든요. 황금단인 사람들한테는. 잘 안 걸려요, 이게. 똑같은 거는.
근데 이게 푸진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플레이가 깔끔하고 잘 따라가고 있어요. 터치인 건 이렇게 아쉬웠고요. 와, 저렇게 오게끔 만들어서 파크. 아, 잡기 잘 풀어주고. 아, 카운터로 어퍼가 들어가고 이러면 벽까지 가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죽었네요. 세기도 선수 정말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어머 선수가 2대0으로 4강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규 상대를 했었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규기도 선수도 줄리아를 잘 모를지. 근데 둘 다 요 매치가 대회 때 잘 보기가 힘들어요. 녹티스 줄리아가 만나기가 좀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DLC 대 또 줄리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DLC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DLC끼리 잘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랭매에서. 오, 딕이 잘해주고요. 줄리아가 일단 성능도 성능인데 이 얼굴 성능이 가장 버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렇게까지 막 인기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아, 하이킥 카운터 잘 내고요. 잘 때리면 벽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벽이죠? 와, 와, 주설트는 좀 미스. 와, 이게 누워서 2탄은 원래 안 맞는데 구르다가 맞았어요. 구르다가 1라운드 달기 선수 먼저 가져오고 줄리아 용차 맞아주면. 아, 잘 때리면 벽이었는데 흘려주고요. 줄리아가 워낙 또 이게 콤보 쓰기가 또 어려운 캐릭 중에 한 명이라. 어, RPG 잘하고 있어요. 사냥에 나서는 녹티스. 와, 시프트 빗나가고. 아, 이거 축 쏠려가지고 안 맞았죠. 정축이었으면 다 맞았을 건데. 와, 1라운드 사냥에 성공하는 녹티스. 와, 잘 끊었죠 이거. 아, 또 미스. 아쉽습니다. 줄서트 두 번. 벽으로 밀려고 일부러 쓴 거죠. 와, 이거 참았다가 뛰었으면 됐는데. 오라가 또 너프됐죠. 우와, 이거 괜히 그 띠용킥 쓰다가 낙법 유지가 걸려가지고 끝나겠죠? 우와, 파크로 센스있게. 줄리아 저 당장에 이제 파크가 되면서 월바운드가 돼서 은근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규기 선수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좀 밀리고 있어서 그런지. 아, 이렇게 잘해주고요. 우와, 보라 맞을 뻔했죠? 딴소리 좀만 들었으면. 우와, 자꾸 낙법 치다가 맞고 있어요. 우와, 달기 선수 너무 현란한데요? 달기 선수가 먼저 1대0으로 좀, 과연 캐릭터를 바꿔서 좀 더 좋은 그립이 나올지 아니면은 매치 포인트 그대로 끝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기 선수는 저 복장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계속 저 복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 에디한테 열심히 가르친 저 럭키 크로에다요. 와, 제자리 컷킥. 어,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처음부터. 규규 선수 낮은 벽감 콤보 때리기가 좀 애매했죠. 제자리 컷킥으로 또 재미 보려다가 줄설트 맞아버리고 재간둥이 킥 이렇게 잘했고요. 와, 센스 잘 끊어졌어요 달기 선수. 와, 저렇게 벽광이 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죠. 와, 운이 안 좋았습니다. 네, 진 사람 입장에서는 맵을 바꿔서 캐릭터를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캐릭터를 바꾸고 맵을 랜덤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지금 계속 규규 선수가 처음에는 분위기를 더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달기 선수가 되게 침착하게 잘 따라가요 지금. 와, 이 스크류 되면 또 운이 없으면 벽광 되죠. 방금 이게 사이드벽이라 줄리아가 저렇게 발로 차올리면은 그 벽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데 운이 안 좋았네요. 와, 와, 짬발 기상킥 짬발. 정말 대회 모드의 스킬이었습니다.
아 이거 던져 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되게 달기 선수가 침착해요. 공격도 되게 잘 맞고 두기 선수가 오히려 들어오라는 거를 기다리는 듯이 잘 대처해내고 있어요. 오 역가드까지. 와 달기 선수 아주 완벽합니다. 너무 고인 플레이였는데요 이거. 와 제자리 커피 카운터 잘 냈고요. 저 기술이 아 이게 정말 페이크죠. 괜히 이거 딜캐하려고 일어나다가 대포동 맞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진짜 럭키쿨러에는 대포동이 정말 물건이에요. 그 중단도 은근히 회피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카운터 잘못 나면은 진짜 데미지 한순간에 골로 가죠. 더블. 아 신기술 저게 은근히 데미지가 좀 쏠쏠해가지고 잘 맞았죠? 그죠? 이번 라운드는 달기 선수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마무리되고 두규 선수가 1대1로 따라갑니다. 시즌2에 나왔던 무한맵인데 이야 저 대회 자세가 조금 흔히 와 잘 건졌죠? 진짜 센스있게 잘 건졌죠? 저기 뒤로 빠졌으면 좀 피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가까워서 뒷무릎이 건졌어요. 어? 앞으로 나올 때도 건져 지나 봅니다 저게. 어 절대 판정인가? 이렇게 보면 줄리아가 럭키클로에게 카운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백포동을 저렇게 100% 파이가 되면 라운드 2 파이트. 양자 들어가고 지금 오히려 무한맵이라 그런지 되게 규규 선수 입장에서는 더 공격 루트가 더 넓어지고 좋아 보입니다 모습이. 아 발발 딜캐 아 딜캐 아쉽고요. 근데도 뛰었어요. 이렇게 되면 먼저 아 이제 1대1까지 달키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럭키가 되게 콤보가 안 아픈 것 같은데도 은근히 세요 콤보가. 아 되게 아쉽고요. 와 이거 심이 좋았죠. 짠선 쓰면 바로 앉은 자세이기 때문에 줄리아 후로테로 잘 캐치했습니다. 이렇게 럭키클로가 굴러오면 뭔가 웨이브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래서 괜히 앉는 실수를 하게 되면 대포동을 맞기 때문에 와 잘 노렸죠. 용차 들어가고 와 콤보 잘 때렸습니다. 양잡 들어가고 이제 거의 달기 선수는 거의 다 왔는데 아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죠. 줄리아 어퍼가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느려 보여서 방금 타이밍 때문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규 선수는 1점 달기 선수가 2점으로 먼저 4강에 진출합니다. 풀이 되더라고요. 카즈미로 나왔네요. 자 892 선수의 카즈미 대 브라이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좋죠. 브라이언 이걸로 좀 많이 날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정 어 되게 잘했죠. 역시 카즈미는 진짜 딱 대회형 캐릭이라 기본기가 정말 좋아요. 무빙도 좋고 총도 좋고 세히야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몰라요 레이지라. 와 하단으로 마무리 1점 먼저 가져갑니다.
와 하이킥 다음 스크류 센터 좋았죠. 낮은 벽강이라 안 맞죠 마지막 강은. 그리고 짠발로 잘 때려줬어요. 진짜 이게 카즈미가 저런 식으로 게임하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뭔가 계속 맞게 되고 심리가 저렇게 이제 막 갉아먹는 식의 당하기 되기 싫으면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또 먼저 막 들어가면서 때릴 수 있는 기술이 뭐 사이드킥 정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저거를 좀 위주로 깔아주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짬발 잘 깔았고요. 과정 아 이거 빅 데미지 들어가겠죠 이러면. 어 이거 너무 바락쌤. 오히려 지금 벽쪽이라 대시 대대시 나와서 어 잘 피했는데 카운터 한번 내야지 승산이 있어요. 아 하지만 카운터가 날 기미가 안보여. 너무 침착합니다. 892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근데 저는 그 892 선수가 곰 말고 이외의 캐릭터는 또 처음 봅니다. 둘 다 백대시로 빠져주고 하이킥 카운터 안났고요. 아 이거 기를 방금 차지를 해버려가지고 힐틱해 당할 뻔했습니다. 헤이 어머니. 아 방금 카체트 쓰려다가 카운터 왔다. 저게 대시 빨리해서 이거 도발 제터포 쓰면은 아이 제터포 쓰면은 확장이라던데. 벽 근접. 아 DP 잘 줍니다. 놓치지 않아요 역시. 아 이거 코모 잘 때려도 살 거예요 아마. 아 태세 피가 딱 보였는데 태세 맞으면서 한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아 방금 원점 붙인 거 잘 보고 때렸는데 와 오 흘릴 뻔 했지만 카운터 잘 내주고 안전하게 때렸습니다. 도발 제터 빗나가고요. 사이드킥. 와 잘 노렸죠. 방금 콤보 때리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때려줬습니다 김찬우 선수. 아 이거 저정 맞으면 반피 정도 날라가겠죠. 레이지라가지고 반피 남았네요. 거의 같은 피지만 한 명은 레이지고 와 여기서 제트 어퍼가 와 들어가다가 맞았네요. 제트 어퍼를 타이밍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고 있는데 운 좋게 딱 걸리면은 저렇게 마무리가 되죠. 아 태세 카운터라고? 예전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카즈미가. 시즌2에는 이제 카즈야랑은 틀리게 카운터 태세가 맞게 되면은 이제 하단 그 찍는 게 확정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하단 잘 맞고 아이고 딜킬 못하고 한 번 더 심리가 걸리면서 와 마키 카운터라서 벽 가고 콤보 보겠습니다. 세죠 이거? 은근히 세요 저기 세 방인데 침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와 도발 뒷무릎 김참새 선수 도발 뒷무릎 맞춰주면서 찐막까지 따라옵니다 이제. 침착해야 돼요. 피가 지금 없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덤 먹으면 안 되고 어 하차트 들어가고 딸폰 다 들어가면 거의 같은 피죠. 아 이거 횡신 10딜캐 좋았습니다. 아, 하이킥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 이번엔 걸리지 않았어요. 아, 이번엔 개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892 선수가 2대0으로 올라갑니다. 에스라인 선수 대 수고박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술로 먼저 기선제압을 했어요. 어, 방금 카운터 할 뻔했는데 이타가 아예 안 들어가고 아 바로 신스크류로 스크류가 되고 벽에 무한 압박이죠. 아 방금 당해버리고 아 이거 아까와 똑같은 대점프 킥 기상이었는데 하단 잘 흘렸습니다. 레이지가 없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어 짠발로 먼저 한 세트 가져가고 정말 에스라인 선수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한테 기다릴 틈을 절대 주지 않아요. 길을 모았어요. 오 저 팔꿈치를 안 되죠.
머덕이 또 무릎 기술이랑 팔꿈치가 많아서 오히려 반격기가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벽까지 잡았죠? 와, 흘려주는 모습. 총 맞춰서 올렸고, 이러면 레이지까지 되죠? 와, 여기서. 아, 여기서 레드를. 아,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벽까지 가죠? 아스카라서. 아, 실수하고. 지금 수가박 선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나? 와, 역반격, 역마운트였죠? 잡기 잘 풀어주고. 와, 오, 이러면 어, 길을 모았어요 오히려. 와, 방금 하단 시도 좋았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S라인 선수가. 와, 경기 너무 빠릅니다 진짜. 제 체감 8초 본 것 같아요. 8초. 스라인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벽도 조금 거리를 잘 재야 되고, 좁은데 살짝 각진 맵이라. 에스라인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먼저 긁었는데 오찌 카운터를 하면서 콤보 잘 넣어주고요. 오, 여기 돌고 있을 때 당황해서 맞으신 것 같아요. 오, 뽀갱. 아, 벽인데 앉아버렸어요. 끝나죠 이거는. 와, 콤보는 안 넣고 기살로 잘 때려줬습니다. 그래도 아, 딜키 아쉽고요. 예월 올려차기가 2타가 상단이라 노리고 있으면 노려볼만한데. 와, 마운트가 횡을 추적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러면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와, 아, 딜키 아쉽지만. 와, 그 이게 한번 딜키를 못하니까 또 쓴 거예요 수거박 선수가. 영리했습니다. 진짜 마운트 패턴 좋았네요. 못 따라갈 것처럼 하면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잽하고 오잽하고 바로 기상하면 마운트가 확정이네요. 쿨던 재야 되는데 당황해서 맞으신 것 같아요. 와, 이타 흘렸어요 역백로. 오, 대박인데요. 안 일어난 거 보고 바로 다운잡기 써버렸습니다. 와, 저렇게 데미지도 들어가고. 오히려 구르면은 또 데미지가 있네요 또. 오, 진짜 모덕 장인의 느낌이 확 납니다 진짜. 여러가지 패턴이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잽하고 오찌를 날려버리면 데미지에선 손해거든요. 근데 마운트로 해서 이지를 한번 거는 게 정말 한방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수가박 선수 많이 유리합니다. 와, 이거 야, 월번도 되고 한번 더. 와, 이번에는 마운트 한번 캐스라고 걸려고 했는데 에스라인 선수가 제대로. 오, 안 일어나죠? 아, 오히려 이게 방법일지도 몰라요. 괜히 잘못 일어났다가 콤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따라가나요? 와,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잘 봤어요 이 경기. 명경기였어요 진짜. 1대1까지 따라갔는데 이 누가 파랑단이라고 보겠어요 저 선수를. 정말 대단합니다. 와, 심리가 진짜 예술인데요. 또 이제 그 발코니가 또 생겨서 콤보 좀 더 보는 맛이 있겠네요. 어, 벽하고요. 아, 이거 사이드라서. 야, 이번엔 다운잡 하려다가 일부러 니슬링 날렸어요. 아, 진짜 상남자입니다. 와, 콤보 너무 센데요 이거. 이게 단판이라.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단판이라. 하지만 S라인 선수는 이런 그 역전극을 또 많이 하는 선수라 또 모릅니다 또. 와,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 풀렸을 때, 기가 거쳐졌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 니슬링 카운터 났죠? 이러면 또 벽폼 세게 들어가죠. 이번에 마운트 안 걸고. 아, 기살로 잘 반격했죠? 와, 2대0. 이거 S라인 선수 이거 DC 못 잡으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와, 아직 몰라요. 와, 이거 캔슬하고 앞경으로. 보통의 S라인 선수였다면 이 상황에서 기름 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2라운드가 뒤져져 있기 때문에 콤보 안전하게 때려줍니다.
안잡 잘 풀어내고요. 와 이거 아까 와 이거 진짜 한 번씩 쓰거든요. 수가와 선수가 진짜 예술로 썼어 이번에도. 아 마운트 걸릴 뻔했죠 이번에도. 와 죽였죠. 패대기 아이고 데미지 너무 세죠 이거. 실수만 안하면 수가와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S라인 선수 또 하이라이트 뽑아내나요 혹시? 나오나요? 여기서 잘 피해주고. 아 아쉽습니다. 아 이게 동전이 아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만원짜리 줍다가 이렇게 당해버리네요. 아, S라인 선수가 정말 아쉽게 1대0으로 탈락합니다. 와 수가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 스티브 아 저 뭐야 니나 골랐네요. 주캐릭이 너무 쾌활하다. 맵은 여기도 은근히 좁 은근히 좁은데 또 은근히 넓어요 여기가. 그래도 맵도 여기도 좀 각져 있어서 구석으로 가도 사이드 벽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잘 때려줬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머리 끄댕이 싸움이 정말 무서운 맵이죠. 어 벽으로 갔죠 이러면 자기 풀어가지고. 아 하나 알고 있었어요. 아 저렇게 잘하고요. 저렇게 느리게 때리면 하단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머리 잘 썼습니다. 아 양자 못 풀고 마무리 되죠. 한 세트 먼저 가져가는 스티브 엄마 선수. 근데 이게 달기 선수는 아 이게 지금 계속 처음에 오 패턴인데 와 니나 도피싸기 패턴 가끔 보여주는 패턴인데 이번에 써버리네요. 지금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달기 선수. 오히려 벽 쪽으로 가면은 계속 압박당하다가 니나가 벽에서 정말 무섭거든요. 압박이 최대한 횡을 치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뒤로 누르고 있다가는 압박만 당하다가 계속 맞기만 해야 돼 니나한테는. 니나도 정말 벽에서 정말 무서운 캐릭터라서. 아 용차 잘 뛰었죠. 또 땅으로 찍어버렸어요. 아이고 콤보를 한 사발이 넣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잡기를 통해서 와 잘 뛰었죠. 이거 벽까지 가면 거의 끝나는 피예요. 거의 끝나진 않고 실수만 안 하면 와 파크로 센스 있게 마무리. 아니 왜 저렇게 치마가 들려지지? 여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나? 이건 하라다의 계략인 것 같은데 왠지. 자 이제 벽으로 거의 몰아가고 있습니다 달기 선수. 어 독가스 내뿜게 맞아버렸고요. 보라색인 거 보니 간장 마늘 소스를 먹은 것 같습니다 니나가. 아 이거 건지기 좀 어려웠는데 그 센스 있게 잘 건졌습니다 벽 가고. 와 이거 마무리 되죠 거의. 실수만 안 하면 끝나는데 와 역시 니나래 저기 줄리아 중단 저게 정말 타점이 낮고 빨라가지고 앉으면 바로 맞는 거예요 저건. 발키 선수 죽창 갈지도 몰라요. 아 이거 발삼타는 무조건 이타이 흘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서 한 번쯤은 못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걸 여러 번 쓰면 독이 되죠. 와 스프링킥으로 잘 때리고 아 후퇴로 마무리. 스티브 엄마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아 내가 방송하고 있어 저리 꺼져. 오케이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저기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가죽 옷을 입고 왔네요 스티브 엄마. 까지 가고 필살 패툰 걸렸죠. 저게 은근히 데미지가 잘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멘탈이 나가면 안됩니다 달기 선수. 저거 맞았다고 해서 오히려 레이지라서 좋아하는 생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지. 아 양자 못 풀고 끝나죠.
차단. 아, 아 이거 카운터 맞았네요. 두 번째 타에 안 쓸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아 여기까지 노려봤지만 아깝고요. 그래도 잘 때렸어요 되게. 아 이거 3타 상사 한번 앉았어야 됐는데. 저 기술이 철권 3 때부터 있던 니나 기술이거든요. 안나한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세븐까지 이어진 건데 최근에 시작했으면 저 기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딜키 아쉽고요. 아 벽 악마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아 또 양잡에 똑같이 두 번 마무리. 이 정도면 달기 선수 멘탈 괜찮을까요? 이거 멘탈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 이 뒤잡는 패턴인데 뒤는 안 잡혔는데 당황해서 맞았네요. 아 드리키 아쉽습니다. 14 드리키인데. 아하 스티브 엄마가 2대0으로 먼저 결승에 진출합니다. 오 정말 로운 의외였어요. 저는 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찌 로하이로 먼저 데미지를 넣어주는 892 선수. 이렇게 벽까지 가면 또 위험해요. 로우가 벽에서 정말 좋거든요. 와 하단 잘 흘렸죠? 야 수가박 선수 대단합니다 진짜. 패턴 안 들어갔고. 와 건질 수 있죠? 스크류하면 끝날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게 마지막 2타가 바닥댐이라 정말 아프죠. 모드 정말 잘하네요 수가와 선수. 아 이거 아, 몽골리안 초비인가? 그 기술인데 꽂혀서 딜키 당했습니다. 바닥댐. 와 잘 뛰어주고 모드 클린 데미지도 은근히 좀 아파요. 아 잡기 미스였죠. 보통 오 슬라이딩 정말 빨랐어요. 와 여기서 이지 카운터 한 번만 내면 아이고 먼저 다시 동점으로 따라갑니다. 니슬링이 정말 아파요 카운터라면 진짜. 와 와 카드 또 올렸어요. 저도 지금 입 벌리고 보고 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도 892 선수 잘 따라갔어요. 레이지 아니죠? 레이지 아니라서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모더한테는. 와 니슬링 카운터 날 뻔했는데.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우와 우와 아니 제가 다 심장이 쫄려요 지금. 저 기술 진짜 가끔 쓰시는데 히트율이 100%예요 와 다운잡 잘 풀었죠. 아까 그 로우가 하단 썼을 때 맞고 딜키 했어도 사는 피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딜키 안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양잡 정말 아프죠. 다운잡 일어나서 안 맞았고. 벽까지 가나요? 벽광되고 로우가 이렇게 벽광되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와 압박 정말 좋은데요. 아 이거는 조금 한번 한 타이밍 참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로우는 짠 썸과 짠 저기 킥으로 띄우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로우가 살짝 그 옛날 기스 느낌의 그 짠손 개기는 기능이 한번 있어요. 심리? 와 니슬링으로? 와 심리 대박인데요 정말. 진짜 나라코프님 그 모덕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진짜로. 긴장만 안하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피죠. 하지만 로우는 억지 부리는 게 있어서. 와 다리 정말 길죠. 와 역시 서양인 체격이랑 아시아인들이랑 틀려요. 다리가 정말 길죠. 수가박 선수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저게
안 닿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와, 11연승이에요. 방금 그 곰 그 곰참두를 한 번 더 입력하다가 옥지에 카운터 나는 모습이죠. 아, 이거 카운터 하면 이렇게 맞죠. 이제 패치돼서. 와, 그래도 썼어요. 야, 이거 레드였으면, 아, 레드였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어어, 이거, 아, 레이자트 성급했죠. 왜냐면은 이때 머덕이 그 소가와 선수가 지금까지 저 자세 이후에 한 번씩 중간을 계속 썼거든요. 안 쓰고 일어났는데 딱 한 번인데, 그래서 한번 레이자트를 쓴 것 같은데 조금 성급했습니다. 어, 이름 뜯어서 콤보 들어가자. 멀어서 공청으로 때리고. 그게 벽에서 물면 좋은 게, 물고 나서에 추가 타가 있어가지고. 와, 정말 잘 흘립니다, 하단. 아, 모독 정말 무섭죠, 벽에서. 오, 스크린 어렵죠. 레이지 켜주고. 오, 이거 끝날지도 몰라요. 방금 가만히 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곰이 레이지 드라이브를 벽에서 맞출 경우에, 제 버그인데, 그 피사체가 뒤로 올라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와, 심리? 아까 그 심리 또 들어갔죠? 와! 아까 S라인 선수가 보여줬던 그 패턴인데, 저분 정말 옛날부터 했네요. 저 패턴을. 태그 1 때 있던 기술인데. 진짜 모덕 그 자체입니다, 오늘. 진짜 최근에 이렇게 수준 높은 모덕을 처음 봐요, 최근에. 아, 이거 한번 노려봤는데, 역시 막히면 죽는 기술이랑. 왜냐면 내밀고 싶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파크. 피가 없는데, 교통사고 한번 일으키나요? 와, 레드 아껴놓고 마운트를 먼저 걸었어요. 여기서? 와, 방금 저 곰 저거 삼보룡이 원래 다리가 짧은 편인데, 레드가 전진성이기 때문에 레드를 조금만 늦게 썼으면 오히려 레드가 히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모더. 와, 저걸 흘렸어요 또 악마선을. 곰 악마손이 왜 악마손이냐면, 정말 악마같이 빠르고 길기 때문에 악마손이거든요. 저걸 흘려버렸어요. 파크. 마운트 잘 풀어주고. 와! 방금 제가 하단도 정말 시도가 좋았는데, 이제 예리하게 컷킥으로 잘 끊어냈습니다. 892 선수. 아, 이러면 1대1이죠. 아레나 밀 좀 머덕한테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게. 자, 두 선수의 매치 포인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악마선 또 흘렸어요. 와, 감이 너무 좋은데요. 방금 원, 투 하고 투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원까지만 하고 심리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삼보룡 다 맞고. 와, 이거 카운터 났죠? 별강이 안 될까봐 안 때린 건데. 아, 실수로 안 졌죠. 공기 히트하면 100 데미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리까지 미슬링. 와, 양잡. 와, 방금 움찔움찔 한 번으로 좋았는데 잘 막았고요. 와, 방금 레이자치 기회였는데 이거. 와, 못 풀어내면서. 와, 씨, 곰을 때려 눕혀버리네요. 모두 정말 파워풀하네요, 진짜로. 곰 패턴인데 한번 걸려주고 데미지 들어가죠. 아, 벽콤보 안 넣었고요. 예, 저는 저는 알죠, 예, 히든 미션.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와, 1이라는 거 보고 기다렸죠.
정말 뼈아픈 콤보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거 데미지? 빅데미지? 레이지 켜지고. 아 이거 두 번째까지 앉아있었어야 했는데. 와 지금 이 그 수가박 선수가 좀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벽에서 원래 개기면 안 되는 타이밍에서 자꾸 개기는 거 보니까. 오 이러면 또 벽 근접하게 가겠죠? 벽광은 안 되고 방학팀 안 일어나길래 한번 때렸는데. 야 씨 곰이 머리가 조금 이제 빠져있어서 그런지 양잡이 아예 히트도 안 되네요 자꾸. 우, 와, 손이 길어서. 야, 892 선수가 결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수가박 선수 정말 잘했는데, 아쉽네요. 그죠? 저 정도면. 랭매를 안 하는 괴물. 차를 또, 이, 여기서 어디서 들고 왔어? 차를. 아니, 이런, 여기 차 세울 데가 있나? 자, 달기 선수 대 수가박 선수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손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3, 4위전 되게 치열할 거예요 진짜로. 아 마운트 못 풀었고요. 마운트 못 풀면 계속 쓰고 싶죠 모덕 입장에서는. 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 아프죠. 이게 모덕들 심리가 마운트를 못 푼다 확인되면 계속 쓰고 싶어져요. 왜? 날먹으로 할 수 있는 이 빅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가박 선수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거든요. 내가 결승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게 졌다 이 말이야. 이렇게 침착합니다 둘 다. 어이구 대머리 자랑하기. 둘 다 이제 뜨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기 신기술이죠. 옛날 제이씨 기술인데 얘가 지금 이제 JC라고 자기가 밝힌다는 듯이 다시 거기로 그 기술을 쓰고 있어요. 와 이거 옆이랑 다 맞았죠. 이거 객에서 이제 오리발까지 맞고 모독 오리발이 좀 세거든요. 와 이거 야 대박이다. 방금 하단서 치고 일어나서 다시 진짜 줄리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다시 막는 모습 보고 진짜 좀 놀랐습니다. 줄리아 잘 모르면 저 안 일어나고 중단 맞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가박 선수가 진짜 노련합니다. 신기술. 어? 이야 그냥 이렇게고? 이렇게 때려도 세죠 근데. 심리 걸고 와 이러면 몰라요. 이거 교통사고 나면 죽어요 이거. 못 풀면 죽습니다. 어이구 양자 풀어주고. 하긴 양자 좀 티가 났어요. 피가 양자만큼 남아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방금 심리는 양자가 아니라 왼손이었다면 진짜 100% 맞았을 것 같은데. 신기술 계속 걸리고 있어요. 와 이거를 또 진짜 저 기술 타이밍이 좋네요. 와 이야 이거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머리 자랑. 아 마운트 못 풀면 죽죠. 와 정말 잘합니다 수가박 선수. 1대0으로 먼저. 자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찌 피하고 어퍼로 이렇게 센스 좋았죠. 벽방은 안 됐고 최대한 싸게 맞은 것 같아요. 아 이걸 올렸어요. 와 반응 속도가 정말 좋네요. 아 마운트 데미지 들어갔고. 이야 페이크 두 번 주고. 야 방금 이게 줄리아 줄설트가 벽광이 잘 안되거든요? 근데 저게 벽광 된걸 보자마자 바로 줄설트를 한 번 더 히트해버리는 모습. 센스 좋았어요 달기 선수. 영리했습니다. 와 이거 흘렸고
승리 걸까요 아마? 승리 걸죠? 근데 저때 발 스킬 아까 썼으면은 리슬링에 카운터 나버려가지고 원잽 딜케 줄리아 용차가 좀 느려서 되게 맞아버렸네. 오 이거 결국 월바운드 되면 거의 끝났죠? 와 달기 선수 기세 좋은데요 이번 판? 와 잘 건졌어요. 역가도 노려봤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와 양잡 들어가면 거의 끝나는 피죠? 와 기다렸어요. 와 달기 선수 전판이랑은 너무나 틀리게 이야 잘 따라갔습니다. 이 경기에 이기게 되면 이제 타이틀을 받게 되는 거라. 맵은 아레나네요. 와 방금 이거 원잽이었으면 머덕이 이제 어깨치기로 뛰었는데 중단이라서 죽었다 정말 아프다. 와 이거 괜히 뒤늦게 캐겼다가 그래도 잘 뛰었어요. 이건 레드를 소모했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와 이러면 끝나나요? 아 양잡 또 걸었는데 왜냐면 방금 양잡을 왜 썼냐면 아까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풀 것이다 생각하고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양잡 데미지만큼 남아가지고 잘 풀었습니다 밝기 선수가. 그걸 또 역전을 합니다 또. 아 압박 좋아요. 이렇게 잘해주고요. 양잡 잘 풀었고. 아 이렇게 그래도 1타 때렸어요. 정말 아프죠 저거 다운 잡기 모더. 카운터 저 기술이 2타가 상단이긴 한데 카운터하면 2타까지 맞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모더기 정말 대회 때 괜찮아요. 데미지가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뼈 아프죠? 리슬링 다행히도 안 맞았습니다. 콤보 다 썼고 풀 차징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이고 수가박 선수가 요렇게 해서 3위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냥 스티브 엄마가 저랑도 곰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스티브 엄마가 곰을 잘 잡아요 좀. 그래서 저는 좀 892 선수가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또 곰 전용 콤보도 알고 있고 벽에서. 하지만 기본기로 잘 일단 이겨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892 선수 정말 기본기로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투원 와 되게 운 좋게 니나 레드를 끊어졌어요. 곰이 또 팔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기세가 892 선수가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하지만 이제 철권은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와 3타까지 질렀죠? 2타까지 막힌 거 보고 3타까지 잘 질렀네요. 기본기 정말 좋습니다. 와 찬손까지 저 기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대회 때 정말 보기 힘든 기술인데 공참도로 계속 붙어주는. 어어 아니 892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자 두번째 맵은 클라우디오 맵인데 스컬로 하단 공격 잘 피하고 잘 때렸어요.
와, 벽 콤보 진짜 아프죠. 오, 이번 판은 스티브 엄마가 조금 수월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가 너무 차이가 나서. 와, 저기 고미를 안 맞았죠, 봤는데. 보통은 이제 다 맞는 이제 리치인데 고미 여전히 하단이 좀 잘 피해지긴 하네요. 아, 시저스? 횡치지 말라고 쓴 건데 횡치다가 막았어요. 어, 되게 아쉽고. 카운트죠? 어, 잘 때려줍니다. 아주. 레드 소모하고. 와, 이게 파크라서 양잡을 풀 수 없는 타이밍이었나 보다. 와, 독가스 한번 내뿜어 보지만 마늘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 악마발. 리치 은근히 기네요. 압박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심리? 와, 정말 독해요. 진짜 890도 정말 독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와리가리로 쓸 줄은 몰랐는데, 와, 정말 딱 굳건한 판단이었어요. 아, 와, 이거 시간차로 한번 써봤는데 그걸 잘 안 잤어요. 그래도 계속 1타만 쓰다가 쓴 건데 1000포 한 방이면 끝나는데. 와우, 방금 그 저기 하단 빙글이 맞으면 레드가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쓴 건데 스티브 엄마가 잘 끌었습니다. 카운터랑 콤보 들어가죠. 하고, 어, 안전하게 때립니다. 저게 식스 때부터 나온 기술인데 허니 그랩 자주 못 보면은 못 앉죠 이탈. 아, 이렇게 하고. 와, 892 선수 오늘 너무 강합니다. 진짜 너무 강해요. 벌써 2점을 가져가고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 마지막 맵은 바이올렛 시스템즈. 아, 미시마 그거가. 오, 곰제터프 들어갔어요. 벽광은 됐네요. 아, 물기 안 걸리고. 와, 그렇게 잘해주고. 아, 너무 압도적인데요 지금. 악마발이라 생각하고 오리발 못 맞고. 아니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자, 경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서 신기술인가 보네요. 처음 봅니다, 니나. 와, 커킥 잘 질렀죠? 피 거의 다 따라갔고, 심리 걸고요. 와, 이따 잘 앉았어요. 우와! 양자 풀고? 와, 딜케 했어요, 저거를. 보통 저기서 개길까봐 스티브 엄마가 이제 파크를 쓴 건데, 저기서 참았어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이라. 하나 긁고. 둘 다 한 방이에요 이제. 긴장된다. 와, 이게 점프 스테이터스가 있어가지고, 공참두가 점프 스테이터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자는 3-0으로 892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892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들.